어드벤처는 막 모험을 하고 막 험로를 가야 되는데 내비를 넣고 가격 측정을 하면 한 80만원 정도 인상된 것처럼. 안녕하세요, 간이간입니다. 자, 오늘 2022년 7월 13일 오늘 현대자동차 투싼 2023년형 모델이 발표가 됐어요. 뭐 발표라고 하긴 뭐하지만 사실상 이제 연식 변경형 모델. 우리 원래 그 차량들이 어느 정도 이제 판매량을 채우고 나면은 상품 개선형, 약간 개선된 모델이 나오기도 합니다. 물론 뭐 당연히 이제 원자재 값이 상승을 하고 막 그럼에 따라서 가격을 올리는 요인이 되기도 하고요. 아마 기존에 투싼 NS4 차량을 계약하신 분들은 오늘 담당 카마스터 분들께 연락을 받았을 거예요. 투싼이 23년형 모델로 변경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바뀌고 가격이 이렇게 인상이 됐으니 뭐 등급 및 색상을 변경하실 분들은 변경하셔도 좋습니다. 뭐 이런 연락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23년형 투싼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옆에 자리가 또 비었어요. 옆에 타세요. 뿅. 자, 우선은 현대자동차 홈페이지 들어가셔도 가격은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자, 디올류 투싼 23년형 모델이에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점6 엔진 뭐 이런 거, 파워트레인 부분, 엔진하고 미션은 달라진 사양은 없습니다. 사실상 외관이 달라진 건 아니에요. 약간의 상품 개선형이기 때문에 조금만, 약간의 말 그대로 상품만 이제 개선이 됐을 뿐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은 특이사항은 디젤 2.0 엔진이 가격이 좀 인상이 됐네요. 8단 자동 변속기도 그대로고 2.0 엔진도 그대로일 텐데 아무래도 여기 원자재 값 상승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218만원으로 가격이 약간 인상이 됐습니다. 뭐 요즘은 대부분 1.6 터보 가솔린 엔진을 가장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이거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하이브리드 모델도 동일합니다. 약간 뭐 요정도 차이만 변경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선은 가장 기본형 모델 모던 모델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게요. 가격은 2,584만원 개별 서비스 인하 가격으로 안내를 해 드릴 거고요. 기존 대비해서 가격은 149만원 인상이 됐네요. 149만원이 인상이 됐는데 뭐가 달라졌냐,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 장치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그전에 이제 스타리아 때부터 나온 기능인데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 근데 보조 장치인데 알람만 해주는 거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전방에 우리 앞유리에 보면은 앞에 차선을 인식해주는 그런 센서가 있을 거예요. 카메라가 있을 거예요. 그 카메라를 통해 가지고 도로상에 있는 우리 속도 제한 그 표시 있죠. 그 속도 제한 표지판을 인식을 해서 그 숫자에 맞춰가지고 가라, 계기판에 살짝 안내를 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 기능 이게 추가됐고요. 이거는 뭐 딱히 뭐 감속을 해주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진동경고 스티어링 휠. 스티어링 휠 자체에서 우리 비상 상황이라든가 차선을 넘어가게 되면 예전에 띠딕 경고음이 나는 거에서 플러스로 스티어링 휠의 햅틱 기능이죠. 디디디디디 이렇게 떨리는 진동경고 스티어링 휠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추가됐냐면은 도어 포켓 라이팅. 문짝에 이제 손잡이죠. 손잡이 딱 넣는데 그 안에 약간 이게 미세하게 LED 들어가는 거, 그게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이제 쇠대 키라고 하죠. 쇠대로 이렇게 막 돌리는 키였는데 지금은 버튼 시동 스마트 키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제 모두 다 스마트 키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인포테인먼트, 기존에 되게 꼬리꼬리하게 생긴 되게 안 좋은 오디오가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가 들어가고요. 스피커 요건 모두 다 동일합니다. 특이사항으로는 후방 모니터, 후진하면 자동으로 후방 카메라 켜져가지고 디스플레이 8인치 액정에다 띄워주는 기능을 해주고 있고요. 조만간 제 영상에도 올라올 텐데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라든가 애플 카플레이, 이것도 옛날에는 이제 유선으로 카플레이 기능을 이제 재생했었는데 지금은 무선으로 폰 프로젝션 기능이 추가됐어요. 내가 굳이 유선을 선을 쓰지 않고도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두 가지로만 차량과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무선으로 차량 내 액정에서 카플레이를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이게 기본적으로 디스플레이 오디오랑 후방 모니터가 들어가다 보니까 기존 대비해서 내비게이션 가격은 좀 인하가 됐어요. 130만원. 요즘 뭐 거의 대부분 내비게이션 옵션 선택하시긴 하지만 내비게이션 옵션이 살짝 인하했습니다. 그 밖에 옵션에서는 특이사항은 없어요. 기존하고 옵션 금액도 동일하고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가면 이제 프리미엄 등급이에요. 프리미엄 등급은 2872만원. 가격 인상이 231만원이나 인상이 됐어요. 기존 대비해서 위에 말씀드린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 그리고 진동 경고 스티어링 휠 이런 거 뭐 당연할 거고요. 얘는 아예 기본 모델에도 들어가 있으니까. 그 밖에 듀얼 프로토 에어컨이 추가가 됐네요. 물론 기존에도 내비게이션 옵션 넣으면 따라왔던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공기청정기, 멀티 에어 모드, 애프터 블로우, 그리고 오토 레인 센서, 빗물 양을 감지해서 비가 많이 올 때는 막 와이퍼가 좀 빨리 움직이기도 하고요. 비가 조금 올 때는 와이퍼가 저속으로 움직이게 해주는 오토 레인 센서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가격이 많이 인상된 것 같지만 사실상 이제 내비게이션이 기본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인상폭이 좀 큰 것처럼 보여져요.
10.25인치 내비게이션이 들어가고요. 블루링크랑 폰 프로젝션, 현대카페 뭐 당연하겠지만 그리고 내비게이션 무선 업데이트, 기존에도 무선 업데이트가 됐었어요. 다만 기존에는 옵션이었던 게 지금은 기본으로 들어간다. 이것 때문에 좀 가격 편차가 좀 큰 것처럼 보여지는데 대부분 기존에도 내비를 넣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내비를 넣고 가격 측정을 하면 한 80만원 정도 인상된 것처럼 느껴지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인스퍼레이션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가격도 83만원 정도만 인상이 되었고요. 왜냐면은 기존에도 옵션이 다 들어가 있는 게 인스퍼레이션 등급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다 들어갔지만 뭐 스티어링 휠의 햅틱 기능, 그리고 또 추가된 게 뭐냐면은 이중접합 차안걸스 1열 도어. 자, 운전석 보조석 창문에는 이중접합 유리가 들어갑니다. 유리가 이제 두 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온 뭐 바람이라든가 막 이제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리들, 외부 노이즈들을 좀 많이 막아주는 기능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LED 실내등, 맵 램프, 룸 램프, 앞, 뒤 모두 LED 실내등이 적용이 됩니다. 인스퍼레이션 등급에서는요. 그리고 이번에 가장 큰 차이점 뭐냐? 기존의 인스퍼레이션, 투싼 같은 경우는 인스퍼레이션이 한 70% 60%까지 선택 범위였어요. 근데 인스퍼레이션에서 좀 더 비싼 인스퍼레이션에서도 어드벤처라는 게 생겼어요. 자, 어드벤처 등급은 인스퍼레이션에서 78만원이 추가된 옵션입니다. 물론 어드벤처를 선택해도 옆에 있는 빌팅캠이라든가 파노라마 선루프, 플래티넘 막 이런 것들은 추가로 넣을 수가 있고요. 자, 이 등급 단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드벤처, 뭔가 여행을 갈 법한 막 모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등급이에요. 78만원어치 뭐가 다르냐, 약간 나는 좀 더 인스퍼레이션이 하도 많다 보니까 외관적인 차이를 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기존에 이제 N이라는 등급도 있었는데 얘는 N 말고도 78만원이 추가되면은 블랙 아웃사이드 미러 커버, 사이드 미러, 백미러라고 하죠 흔히, 사이드 미러의 커버를 블랙으로 처리가 되고요. 그리고 블랙 DLO 몰딩, 우리 유리 쪽에 있는 이게 몰딩 있죠, 테두리, 그게 또 블랙으로, 크롬에서 블랙으로 바뀐다네요. 그리고 커스터마이징으로 액세서리가 적용이 되는데 프론트 로어 범퍼, 휠 아치 가니쉬, 사이드 도어 가니쉬, 커터 가니쉬, 리플렉터, 리어 스키드 플레이트, 그 다음에 19인치가 원래 적용이 되지만 얘는 어드벤처 전용 알루미늄 휠이 적용이 된다라고 하네요. 이렇게 글로 봐서는 뭐가 뭔진 모르겠지만 뭔가 외형적인 변화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현대자동차 홈페이지를 한번 봤어요. 자, 이게 어드벤처 모델입니다. 투싼 어드벤처 패키지 보면은 프론트 로어 범퍼, 어드벤처는 막 모험을 하고 막 험로를 가야 되는데 로어 범퍼, 더 낮은 범퍼 이게 말인지 막걸리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범퍼에 뭔가 좀 덧대가지고 하단부에 이렇게 액세서리적인 요소를 추가를 했어요. 뭔가 좀 더 우악스러운 그런 느낌이 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리어 스키드 플레이트, 뒤에 이렇게 뭐 기저귀처럼 우리 이제 범퍼 하단부 이렇게 막아주는 거 있잖아요, 엉덩이를. 그 부분에도 좀 더 뭔가 입체감이 있고 굉장히 이제 볼륨감이 큰 와이드한 스키드 플레이트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개 다 모두 다 무광 블랙 컬러로 지금 처리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이드 도어 가니쉬, 가니쉬가 이 부분은 동일한데 여기 뒷부분 보면은 좀 뭔가 좀 튀어나와 있어요. 이거 제가 다시 한번 또 안내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어드벤처 전용 사이드 스텝, 이거 추가로 30 얼마 했던 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되게 오돌도돌도돌한 그런 미끄럼이 방지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아무튼 되게 우악스러운 사이드 스텝을 또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휠 아치 가니쉬는 이렇게 변했네요. 가니쉬가 예전에 반듯하게 그냥 이쁘장한 모습에서 홈이 굉장히 많이 파여있는, 뭔가 여기 리빗 같은 거에 더 박혀있으면 좀 더 와이드한 느낌이 날 것 같은 가니쉬가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디자인이 약간 좀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전용 휠은 이렇게 블랙으로 처리가 된 어드벤처 전용 휠이 들어가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드벤처는 좀 어두운 컬러가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어드벤처를 하게 되면 이런 모습이다. 화이트 컬러에는 조금 저는 그냥 그런 것 같고 아마존 그레이라든가 뭐 팬텀 블랙 어두운 컬러에는 이게 어울릴 것 같고요. 위에 있는 그 바스켓, 요거는 또 추가 옵션이라고 하네요. 액세서리 키트라고 하는데 요거 달면 오히려 풍절음 같은 게 좀 있어요. 고속주행을 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위에 달린 바스켓이 오히려 좀 더 불리할 수도 있어요. 약간 좀 그냥 디자인적인 요소로만 봐주시면 되고, 이 이미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여기 보면 사이드 미러가 이제 블랙 처리가 되어 있고 뒤에로 몰딩, 유리 테두리를 감싸고 있는 몰딩도 크롬이 아닌 블랙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요거 조금 괜찮네요. 아마존 그레이 컬러나 블랙 컬러에는 되게 잘 어울리는 듯한 느낌이에요. 약간 쥐색 계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 하이브리드는 언급을 하지 않느냐? 뭐 똑같은 기준선에서만 변경이 됐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별도로 안내를 해드리진 않겠습니다. 요 정도 상품성, 가솔린과 비슷한 정도의 수준으로만 상품성이 개선이 됐어요. 하이브리드라고 뭐 또 더 들어가고 그런 건 없습니다. 자,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아무래도 물가가 상승하고 원자재 값이 막 두 배, 세 배 막 오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메이커에서도 가격을 올리긴 합니다.
물론 투싼뿐만이 아니고 아반떼도 그러고요. 뭐 현대뿐만이 아니고 전 메이커들이 다 가격을 조금씩 올리고 있어요. 뭐 당연한 거겠죠. 저 어렸을 때 짜장면 2,000원인데 지금 막 7,000원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나마 다행인 건 저는 더 올라갈 줄 알았는데 한 대체적으로 보면은 내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선택하시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했을 때 한 70에서 80 정도의 가격이 인상이 됐다라는 거. 물론 인상이 된 만큼 뭐라도 끼어졌어요. 우리 짜장면값 오르면은 만두콩이라도 뭔가 이제 고명이라도 좀 더 올려주듯이 올라간 만큼 뭔가가 추가가 되긴 했습니다. 뭐 23년형이 나왔다고 해서 기존에 구입하신 분들은 아 땅을 치고 후회할 정도의 그런 수준은 아니에요. 외형도 그대로고 상품성도 약간의 그냥 소소한 것들만 변동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땅을 치고 후회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기대가 되는 게 있다라고 하면 저는 인스퍼레이션에서 어드벤처 등급 저라면은 이제 70 얼마 약간 외형적인 개성도 살리고 나만의 특색 있는 차량을 만들기에는 요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